얘들아 안녕. 복슬이 안녕. 좋은 아침. 야 딸기우유, 너 머리 안 감고 왔냐? 완전 개털이구만. 누가 지어줬는지 이름하고 존나 어울려. 야 맞고. 복슬. 복슬아, 내가 맞고 대신 사과할게. 아, 쟤 원래 저런 애잖아. 복슬아, 네가 이해 좀 해라. 뭘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래. 내가 딸기우유 하나 사줄게. 복슬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우리가 매점 좀 갔다 올게. 야, 호미! 너 복슬이 좀 더 다겨줘. 응? 나 아직 고무줄 집발 안 했는데. 너 딸기우유 맛있거든아! 나 딸기우유 안 좋아해. 제 친구 복슬이는 귀엽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지만 눈에 띄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까진 그렇게 막 친한 정도는 아니었죠. 복슬이는 어느 무리에도 속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누구하고도 원만하게 지내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 외 있잖아요. 남 부탁 잘 거절 못하고 자기 주장은 약한데 귀여워서 또 놀리는 맛은 야물딱지게 있는 그런 착한 애들이야. 그게 바로 복슬입니다. 덥수룩해서 강아지 털처럼 붕 뜨는 핑크빛 곱슬머리에 누가 봐도 이미지와 성격이 찰떡인 강아지상 페이스, 귀여운 얼굴과 안 어울리는 초글래머러스한 몸매까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중학교 때부터 인기가 많은 복슬이었습니다. 아이씨, 왜 눈에서 땀이. 조용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참한 성격에 귀여운 얼굴을 남자들이 가만 두겠냐고요. 거기다가 한창 사춘기 남성들에게 불을 지르는 듯한 몸매까지. 그야말로 남자들이 원하는 전형적인 베이글녀의 로망을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는 표본이었죠 뭐. 정작 가장 이쁜 애는 따로 있어서 대놓고 여신 취급받거나 학급 공식 미모로 뽑히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항상 화이트데이 때면 책상 서랍에 누군지 출처 모를 초콜릿들이 항상 빼곡하게 박혀있었죠. 하기야 남자들이 여자들 몰래 뽑은 인기투표 1위가 학급 여신이 아닌 복슬이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그 나이 때는 남자든 여자든 정작 제일 마음에 드는 애는 죽어도 말 안 하면서 은근히 다른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애 추켜 세우잖아요. 그래서 학급에서 제일 예쁜 애는 허수아비 됐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뭐. 다들 어딘가 모자라 보이고 맹해 보이는 복슬이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니기엔 뭔가 자존심 상하고 놀림받을까봐 창피했나봐요. 티를 안 내려고 그렇게들 노력하더라고요. 아무도 앞에서 내색은 안 하지만 공공의 타깃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묘한 기류 속 신경전에 스파크가 이미 시작된 치열한 경쟁임을 알려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봤자 1년에 한두 명씩은 고백하는 애들이 꼭 있는데 그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에 복슬이가 유일하게 칼같이 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백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맞고 저 덜 떨어진 놈 때문이랍니다. 애들 울리면 어떡해. 빨리 이거 갖다 주면서 사과해. 복슬이와 맞고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끼리 친한 소꿉친구였다고 하는데 맞고는 크면 나랑 결혼할 거지? 아니 응, 너는 나랑 결혼해야 돼. 아니야. 다들 자기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주는데 유일하게 막고만 짓궂은장난에 섭넘는 터치가 마음에 들었다나 뭐라나. 잘해줄 땐 츤데레스럽다나 뭐라나. 우리 뽀들이 또 괴롭히면 다 사지를 뽑아서 능지처참마냥 처참하게 공중에 흩뿌릴 줄 알아 알았지? 뭐? 너 지금 나쁜 말 했다고 니네 엄마한테 다 이른대요. 막구야 그만해. 너희 엄마한테 이른다잖아. 빌려라 십새야. 다 거세시켜버리라니까. 니네 거세가 뭔지 모르지. 니네 고추 다 잘라버리는 거야. 너넨 이제 다 고짜야. 그어 엄마. 이런 별것도 아닌 족밥 아이들이. 구릿빛 피부에 생노란 탈색머리가 꽃토미에나 나올 법한 금발 태닝 양아치 같아서 남자 같다나 뭐라나. 도대체 이런 어디 한 군데 나서 빠진 놈이 뭐가 좋다고. 지금까지 쏟아지는 무수한 고백들까지 까버리며 얘 하나만 보는 걸까요? 더군다나 얘는 여친까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아까 울었던 이유는 아마 머리를 잡아당긴 거에 대한 억울함이나 아픔에 대한 눈물이 아닐 것입니다. 야 딸기우유, 너 머리 안 감고 왔냐? 완전 개털이구만. 이럴 때마다 막고가 자기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 안 한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게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는 이미 고민 상담을 털어놓은 터라 알고 있지만 금동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를 짝사랑한다라 복슬이도 이에 대해 죄책감의 무게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복슬이 성격상 오죽하겠냐마는 자책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가는 복슬이었습니다. 하... 역시 접어야겠지. 맞고는 이미 여자친구도 있고 어려서부터 나를 친구 이상으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걸. 애당초 친구의 남자친구를 넘보는 게 맞는 거야? 그래 좋다, 이게 맞는 거야. 나 진짜 왜 사냐. 아... 씨... 여! 나교요. 어? 맞고야? 뭐야... 와... 아직까지 오냐? 어? 어? 아 맞다, 이거 금동이가 니 주라고 산 건데 실수로 몇 모금 마셔버렸다. 괜찮지? 응? 간접키... 야, 나 아까 좀 아팠다. 아냐? 흥! 아, 미안해. 아. 에이, 이것도 올라가네. 울지 말라고! 지발 몰라, 막고 짱짱맨 존나 사랑해! 복사, 그거 아니야.